오래 기다리셨던 PUA 신청이 드디어 게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PUA는 신청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EDD UI 신청 가능 시간이 굉장히 크게 확장됐는데요. 일요일은 새벽 5시부터 오후 8시 반까지, 월요일은 새벽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토요일은 새벽 2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편한 시간대에 고르셔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PUA 시스템은 기존의 UI 시스템 등록 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 만드는 방법은 저희 그 민주학교 유튜브 제일 앞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참고하시고요. 지금 상태는 아이디를 입력해서 로그인한 첫 화면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앞에 한 3분의 2 내용들은 그 전 것과 그 UI 시청과 흡사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질문이죠. Social Security Number 혹은 EDD 클라이언트 넘버를 기록하라. 그래서 저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confirm the last four digits your social security number, social security number 마지막 네 자리 적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죠. Social security number가 너에게 발행된 것이 맞냐? 라는 내용이죠. 맞으니까 yes. 이런 것들 사소하게 틀려서 애를 먹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필수사항은 패스하겠습니다. Date of birth, 생년월일 직접 기입해야 되고요. 이 달력을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동하시면 되겠죠. Gender, 저는 남자니까 male, 여자는 female. Applicant name, 신청자 이름. First name, 이름. Last name, 성. 씁니다. 직접 타이핑을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Social Security 카드에 당신의 이름이 있느냐? 있으니까 yes.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Do you have a state issue driver or ID card? 그러니까 그 ID 카드나 또는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냐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모자이크를 해야 돼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가 편집 시간을 줄이고 여러분들에게 빨리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밤새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 6시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A, Select Issuing State of Entity. 자기 클릭하셔가지고 자기 주 클릭하시면 되고요. 1B, Enter Driver License or ID Card Number. ID 카드 넘버 혹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기입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이죠. 2018년 4월 29일부터 2020년 4월 28일까지 UI 이런 클레임을 했냐, 아니면 리오픈을 했냐, 아니면 실업 보험 베네핏을 받은 적이 있냐, UI, DI 뭐 그 유급, 가족 휴가 등으로 받은 적이 있냐라고는 질문이죠. 받았으면 예스 눌려야 되겠죠. 그러면 뭐 있네요. 어떤 것들 했는지. 이런 것들 차곡차곡 기록하면 됩니다. 저는 없으니까 노.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What is your mailing address? 우편 주소가 어디냐, 집에. 미국, 그리고 자기 주소, 그리고 그 유닛 넘버까지 써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는 도시, 저는 LA니까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주 클릭하셔서 캘리포니아 클릭, 그리고 집코드 2번. Is your residence address the same as your mailing address? mailing address랑 거주지랑 같냐라는 질문이죠. 저는 같으니까 yes, 아니면 no 하시면 되죠. 그러면 또 추가로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수사항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화번호 넣는 날이 있네요. 넣고 싶은 건 넣어보세요. 그리고 뭐 셀폰인지 홈 폰인지 기록하면 되네요. 저는 패스 하겠습니다. 패스. 이 질문은 이제 그
주소지가 기록한 주소지가 아래 그 우체국이 기준의 어떤 주소가 맞냐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주소가 저는 그 스탠다드 어드레스 맞으니까 이걸 클릭했고요. 그리고 서브밋 하면 이제 아래 서브밋 하면 아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서브밋 눌렀습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 또 제 개인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개인 신상 그 비밀번호가 있어가지고 얼굴을 다시 왼쪽으로 또 옮겼습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1번 Are you citizen or national? 그러니까 시민권자냐 묻는 질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citizen or national 하면 national이 뭐냐고 저에게 묻던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질문은 시민권자 아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내셔널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아시면 주고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시민권자냐? 저는 아니니까 no. Are you registered with United States Citizens and Citizenship and Immigrant Service?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이민국에 등록된 사람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맞으니까 yes. 1B. 당신의 가지고 있는 이민국 서류가 어떤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지금 안 보이시지만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영주권자냐, 난민이냐, 그 I-766 가지고 있냐, 아니면 출입국 증명서 I-94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 Unexpired Foreign Passport, 만료된 외국인 여권을 가지고 있냐, 이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를 맞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 얼굴 뒤로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쉽게 클릭할 수 있습니다. 저는 Permanent Resident Card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1C Alien Registration Number 외국인 등록번호거든요. 또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번호는 영주권의 경우는 영주권 카드 뒷면에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 그 뒤에 USA하고 첫째 숫자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영주권 카드 뒷면 USA하고 첫 번째 숫자 제외하고 나머지 아홉 개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둘, 넷.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대문자 세 개와 기타 숫자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아래 Permanent Resident Card 이 넘버입니다. 그 기록 바로 또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갑니다. 다시 얼굴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 얼굴이 위에가 있네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럼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질문은 교육 수준 뭐 이런 건데요. Education 1번 저는 마스터 디그리가 있으니까 마스터 디그리 클릭. 군대 갔다 왔냐? 네, yes. 인종이 뭐냐? 코리안이니까 breakdown as Korean. 장애가 있냐? 없으니까 no. 선호하는 말하는 언어랑 쓰기가 뭐냐? 말하는 언어는 한국어니까 나 listed. 쓰기 언어는 영어니까 영어. Next. 그럼 두 번째 질문, Last Employer Information을 입력하는 라인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일하는 그 퇴직한 회사가 그러니까 사직이 됐으면 자동적으로 뜨거든요. 그리고 틀리다가 혹시나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modify 해서 그 수정하시면 되고요. 또는 아니라 그러면 딜리트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st employer information 입력 라인입니다. 1번 슈퍼바이저 마지막 슈퍼바이저의 이름이 뭐냐 쓰면 되죠. 마지막 일한 날짜 언제냐 쓰면 되죠. 아니면 달력을 직접 이렇게 클릭해서 직접 클릭해도 됩니다. 왜 더 이상 일할 수 없냐 해고됐으면 fire, 잠시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일을
해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면 레이오프, 아니면 그냥 개인 사직이면 사직, 아니면 근무 시간이 줄었다 그러면 still working part time 하면 되겠죠. 아니면 그 아래는 뭐 파업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안에 separation explanation, 왜 그 일을 할 수 없냐, 이거 꼭 잘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거 적으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니까 제일 위에 상단을 클릭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카테고리가 CARES Act 이전에는 없었던 항목입니다. 이후에는 이 COVID-19 카테고리 생겼거든요.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아래는 필수사항은 아니니까 저는 지나가겠습니다. 네, 3번 Employment History 블러블러 있고요. 그리고 여기 Update Employment Information에 유사한 회사 이름이 뜨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Did you work for this employee? 이 회사 일한 적 있으면 Yes, 아니라면 No. 전 아니니까 No, No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두 가지 일을 했다, 파업 부업으로 사이드 잡아 다른 일을 했다, 그러면 Add Employer 눌러서 각각 다 입력해야 됩니다. 각각 First day you work for the this employee, 처음에 일한 날짜 어디냐, 마지막 이 회사 언제 일했냐, Full time, part time이었냐, 뭐 part time, part time, full time, full time, 그리고 뭐 주당 보통 몇 시간 일했냐, 7번 아래 쿼터에 그 벌었던 소득이 얼마냐, 이런 거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다른 전에 있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Did you work for any employer? 위에 리스트된 회사 말고 다른 데 일한 적이 있냐? 없으니까 No. 지난해 1월부터 오늘까지 가장 길게 일한 회사가 쓴 회사 중에 어디냐? 그래서 그 회사 이름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 회사 가장 오래 일한 회사는 몇 년 동안 일했냐? 몇 년 몇 개월 일했다. 그리고 당신의 다니는 회사가 어떤 그 인더스트리에 있느냐? 프라이빗 임플로 개인 회사면 프라이빗 임플로이어 하면 되고요. 시, 카운티, 스쿨 디스트릭트라 뭐 이거 클릭하면 되고, 아니면 주 회사면 스테이트 에이전시, 연방이면 페더럴 에이전시 클릭하면 되죠. EC 당신 회사가 어떤 인더스트리 산업군에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add business type에서 원하는 거 찾으면 되고요. construction 건설업인지 뭐 제조업인지 뭐 트랜스 커뮤니케이션 뭐 등등 있겠네요. 저는 리테일도 있고요. 서비스도 있고 저는 그냥 모르겠으니까 non classified 할게요. save 클릭하고 save 하겠습니다. 오호호.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마지막 일한 그 회사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Add work type에서 직접 타입하면 됩니다. 저는 라이러로 일했다 그러면 라이러 해서 search 누르면 1번, 2번, 3번 찾아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가장 정확한 가장 근접한 직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빈칸에다가 저는 클릭했다고 치고요. 네, 다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넥스트. 지난해 1월부터 오늘까지 뭐 교육기관에서 일한 적이 있느냐? 없으니까 NO.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점점 그 셀프 임플로이드라든지 기익 워커들에게 요구하는 상황이 나오는 질문지가 이제 시작됩니다. 1번 보통 어떤 일을 수행했느냐? 똑같습니다. Add work type 해서 그 자기에 맞는 일에 클릭하셔가지고 서치해가지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는 뉴스 라이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주 업무 말고 기타 한 업무가 뭐냐라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 에디터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방식입니다. 세 번째, 계절성 일을 했냐, 당신이. 아니니까 no. 저는 4번. 당신은 지금은 그만뒀지만 그만둔 회사에 다시 돌아갈 계획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니까 저는 있다고 할게요. Yes. 돌아가 볼까요? 저 돌아가 볼게요. 별 차이 없네요. 돌아가겠습니다. 5번 질문. Do you have a day to start work? 일을 구체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냐? 아니니까 no. 6번.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매칭이 되는 자기의 교육기관 교육적인 수준이랑 아니면 내 직업적 스킬이랑 적합한 어떤 직업 기회가 있으면 하겠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아니다, 난 복귀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 no. 새로운 직업을 받아들이겠다 하면 yes. 뭐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원하는 대로 클릭해서 또 치면 됩니다. 저는 yes라고 할게요. 7번. 당신은 현재 셀프 임플로이드냐? 그래서 팬데믹 때문에 영향을 받았느냐? 그래서 yes 했습니다. 그럼 7A에 당신의 셀프 임플로이먼트 상황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자영업자면 자영업자, 기익이면 기익 워커, 어떤 것이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디테일하게. 그래서 I'm running a bookstore이라고 썼는데요. 이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겠죠. 영어가 힘드시면 구글 트랜슬레이트 번역기라든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팝하고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간단히 쓰면 요즘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150자에 맞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셀프 임플로이먼트에 대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Are you willing to modify or abandon your self-employment to exit? 풀타임 job을 얻으면 self-employment를 포기하거나 수정하겠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그렇겠다 그러면 yes, 아니면 no 하면 되겠죠. no면 뭘까요? Are you involved in time? 풀타임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제 self-employment로 활동하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yes면 yes, no면 no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B에 대한 질문은 당신이 풀타임 잡으로 여전히 일하면서 당신은 셀프 임플로이먼트 활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yes or no 클릭하면 됩니다. 8번. 노조라든지 노조와 유사한 어소시에이션이죠. 회사 단체 때에 가입돼 있냐? 아니니까 no. next. 아까 말했던 회사 관련된 거는 회사 공익 단체 같은 겁니다. 4번 질문. 빠르게 하겠습니다. Are you receiving release? 다음 2주 이후 2주에 연금이라든지 은퇴 연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아닌 기타 것들을 받을 계획이 있느냐? 아니니까 no. 2번 질문. Workers compensation을 받을 기회가 이걸 예상되느냐? 아니니까 no. 3번. 학교를 가거나 직업 훈련 같은 것을 시작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없으니까 no. 4번. 지난 18개월 동안 회사의 어떤 임원이라든지 노조의 임원이라든지 뭐 주식회사의 어떤 주요 주주였냐라고 물어보네요. 아니니까 no. 5번. 지난 18개월 동안 선출직이었냐? 라는 질문이니까 아니다. no. 4번 next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이 PUA가 원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변경사항은 거의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만 잘 기입하면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Are you employed as a direct result of recent disaster? COVID-19 blah blah blah.
COVID-19으로 최근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서 해직됐느냐? 네, yes. 어떤 종류의 디제스터리나 COVID, 블랙다운에서 COVID-19, 클릭. What is your annual income for calendar year 2019년? 2019년 1년 동안 소득을 기록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오너로서, 셀프 임플로이드로서, 아니면 기 워커로서. 근데 여기서 기록해야 되는 것은 그로스가 아니라 넷 애뉴얼 인컴입니다. 그러니까 다 떼고 받은 게 얼마냐. 그래서 저는 2만 달러라고 하면 2만 달러 클릭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강조할게요. 여기서 클릭하는 것은 그로스가 아니라 넷 소득을 기록하는 겁니다. 1A, B. 코비드 19 때문에 그 일하기 어려워진 게 언제냐? 날짜 치면 되죠. 아니면 캘린더를 클릭해서 클릭하면 됩니다. 1A.3 질문.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코비드 19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 클릭하면 됩니다. 코비드 19으로 직접 그 증상을 알았다. 아니면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은 적 있다. 아니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COVID-19에 걸렸다. 가족 구성원을 치료해야 된다. COVID-19 때문에 걸린 사람, 걸린 가족 구성원, 뭐, 블러블러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고, 꼼꼼히 읽어보고, 자기에 맞는 것들 클릭하시고요.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뭐 하나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You are an independent contractor with reportable income. IS form 1099을 가진 그 신고 가능한 소득을 가진 독립 계약자다. 그리고 you are forced to stop working. COVID-19 때문에 일을 멈춰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럼 요걸 클릭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꼼꼼히 하나씩 읽어보고 본인에 맞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1B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티 클릭하시고요. 1시 자신이 일하는 카운티 클릭하시고요. 브레이크다운 하면 됩니다. 1D COVID-19 당시에 Was your employment caused by your need to travel through a disaster county? 코로나 바이러스 당시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한 곳을 지나가거나 뭐 일을 지나가거나 여행을 했어야 했냐? 1D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카운티를 지나갔어야만 했냐? 그래서 뭐 그 언임플로이먼트가 됐냐, 실직했냐라는 내용입니다. 맞으면 예스. 그러면 디제스터리 있었던 카운티가 어디냐라고 클릭해야 되고요. 그리고 1D에 대한 질문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당시에 당신이 그 업무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지역을 여행했기 때문에 지나다녔기 때문에 걸린 거냐, 그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1E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걸 고르시오. 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실직자, 두 번째 다음 회사가 정해진 실직자, 돌아올 회사가 정해진 실직자, 세 번째 그냥 self-employed individual, 네 번째 향후 돌아갈 회사가 정해진 unemployed self-employed,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결과로서 이제 가장이 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다시 돌아갈, 다시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가정하에 네 번째 거 unemployed self-employed individual with prospective self-employment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해를 방했냐, 그러니까 your self-employment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개선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지금 피해를 당했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막 쓰면 되겠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 내용도 이제 영어 쓰시기 어려운 분들은 네이버 파파고라든지 구글 번역기를 쓰시면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조금의 틀린 뭐 문법적 오류 같은 거는 다 그 정도는 용인해 주겠죠, EDD가. EC, what is the physical address of your business? 당신의 그 회사 사업체의 그 주소가 어디냐? 다 클릭하면 됩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 주소를 써야 되겠죠. 리프트 같은 경우도 리프트 본사 주소를 쓰면 됩니다. 집코드까지 꼭 잘 쓰시고요. 그리고 위에 내용 잘 읽었다 하고 네모 칸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넥스트. 다시 뒤에 제 개인 정보가 많아가지고 모자이크를 처리하면 이 편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제 얼굴을 달덩이 같이 키우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저기 스크롤 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 세 번 이제 편지 오고 또 오류를 다시 증명해야 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맞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개인정보가 안 나오죠. 마지막에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정보가 안 나오죠. 요 마지막 사항입니다. Only certify using UI online or EDD teleconsult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노를 하시면 그 registration 그 confirmation 번호가 바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yes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이후에 편지를 안 기다리셔도 온라인 자기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certify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yes를 눌러주세요. 또 no를 눌러셔가지고 두 번 세 번 또 여러 차례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yes 누르시고요. 그리고 submit 누르면 새로운 창에 여기서 이제 confirm이 됐다. 그래서 등록번호가 뜹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버 운전자라든지 자영업자, 그러니까 PUA를 원래 신청해야 됐던 분들이 그 전에 이제 UI를 통해서 신청한 다음에 어필을 하신 분들이 이미 있어요. 어필을 하신 분들은 이미 그 EDD가 그 자료를 받아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니까 PUA에 다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이게 EDD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만일 이제 0달러가 떴다는 편지를 받고도 어필을 아직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Certify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절차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PUA를 새롭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헷갈리시면 바로 전 영상을 다시 보시고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유튜브 오면 유튜브에 제가 요즘에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굉장히 속상해서 댓글을 잘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될 분들을 못 도와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많이 숙지하시고 이 내용들을 많이 전파하시고요. 댓글 같은 데다가 자신이 경험했다 그리고 확실하다 하는 내용들을 좀 많이 전파하시고 공유해 주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빨리 편집해서 쉐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